능이산에 가고 싶습니다. 작년에 보아놓은 구강자리가 있는데 어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날씨가 뜨겁고 해가지고 능이가 강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작년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추석 무렵에 올라갔다가 시기가 지나가지고 많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올해는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힘들어요. 자, 천천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렸는데, 오늘은 아주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안개가 잔뜩 꼈다가 지금 해가 나면서 안개가 모두 걷혔어요. 여기 못 심어놨네. 아이고, 저 위에, 저 능선 위에, 저 능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자, 이쪽 능선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잣나무밭, 여기 이런데 저기 꽃송이가 나는 데인데, 잘 보시라고 이렇게 벌써 자시 벌써 연골에서 떨어졌네. 우리 청산부가 아주 좋은 걸 먼저 따먹어. 자, 이게 그쵸? 뭐야 이거? 여기도 왔고요. 그쵸? 했어요 이건. 구경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자, 동물이 건드려갖고 부러졌나봐요. 여기도 낫고. 자, 이거는 잘 모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있고. 사방이네. 이건 많은데. 원래 버섯이 이쁘지. 이렇게. 자, 또 다른 데로 다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조건은 좋아 보입니다. 아주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아직은 보여주질 않고 있습니다. 시원한 거. 잡버섯은 드문드문 보이는데, 오늘, 응? 참나무 옆에 나서야지 참나무에 난 게 아니야. 그리고 여기도 그래? 여기도 새송이 이쁘게 났어. 이건 참나무에서 하긴 났네. 여기도 있어. 이건? 근데 못 먹는 거? 이쁘게 나고요.
구경만 하는 거로. 자, 작년에 왔던 구경자리에 왔습니다. 왔는데 올해는 과연 났을까 안 났을까. 시기가 이게 늦었을 수도 있고요. 자, 봅시다. 아, 올해는 보이지를 않네요. 올해는 안 났나 봐요. 보이질 않아. 아, 그거 참. 희한하네. 야, 이게 1년 만에 지형이 나무가 아주 달라 보이게 바뀌었네. 아, 올해는 날씨가 뜨거워서 그런지 안 났습니다. 와, 그럴 수 있구나. 이게 그 작년하고는 완전히 달라 보여. 지형 자체가. 이게 저 나뭇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달라지네요. 아이고, 운동만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버섯은 구경도 못하고 운동만 하고 내려갑니다. 잘못 내려왔나 봐 이거. 아유, 이거 여기가 길이 아닌 것 같아. 아, 날씨 좋고 공기 좋고 아주. 아, 자, 올해는 꽝산행입니다. 꽝산행.